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드 3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확한 상황과 피해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가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고객정보 유출 당사자인 KCB와 고객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카드 3사는 최악의 경우 최고 경영자 해임 권고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재우 국민카드 사장은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정보 유출에 따른 감독 소홀을 이유로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